하크 왕자예요. 저 나라 이름이 하크인데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저의 심벌 흰색을 갖고 왔어요. 하크 나라에서. 하크 나라. 네. 이번 앨범 주인공 서울입니다. 오. 아 주인공. 아 주인공이시죠. 어, 네. 네. 야, 축하드립니다. 팬을 집어들지 않은 S입니다. 뭐야? 66조 미션이 돌아왔습니다. 뭐예요? 항상 저는 실패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태호 형 심장 박동수 110이 높은 거예요. 평균이 모르겠네. 평균이 80이에요. 약간 설레야 되는 느낌이에요. 할 수 있어요. 들어올게요. 아까 하나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때 소리가 나가지고 오마이 갓이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아파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항상 하는 거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알아요? 색깔이 다른 거 보여요? 보여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느낌이 나요. 많이 봐주세요. 인트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B1 하모니 점프 CD를 넣어요. 노래가 갑자기 나와요. 이런 표정? 뭔가 시작하는 느낌? 초등학교 때 꿈이요. 새 되고 싶다. 영화 찍을 때 이런 거 쓰잖아요. 힘이 생각보다 필요 안 해요? 필요해. 그 하는 분들이 되게 대박인 거 같아요. 이거 했다고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첫째 날 촬영 끝! 두 번째 날로 넘어가 볼까요? 다 젖었어요. 열심히 했다는 그거예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분. 그 기호 아빠라는 사람은 열심히 안 했어요. 저 이거 재밌어요. 이번 촬영도 그 맥단처럼 평소에 안 하는 그런 거라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서울의 브로그예요. 그때 진짜 비 왔었는데 무대가 오마이갓이었어요. 아니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타도 이제 시작해야 되겠어요. 다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면은 날이 와도 안 보여줄게요. 무조건 있겠다 싶었는데 해외에서 하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사실 항상 리허설하고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있었어요. 심지어 레벨업 돼서 왔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나의 꿈이 없으니까 이제 이뤄서 다음에는 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오늘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간에 까먹고 있었어요. 이 친구 생각하면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요. 왜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녹슬이요. 수리야라고? 아니요. 냉장고요. 이름 그 닉네임은 냉장고요. 아니요. 저 계속 이거야? 아 별로였어요. 했어. 몸이 편해졌어요. 아 편해졌어? 옛날에는 다칠까봐 걱정 안 했거든요. 요즘에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돼서 그런가 봐.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면 겁이 많아지나요? 맞아요. 이거 기억은 봐봐요. 겁이 밖에.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브로그예요. 오랜만인
느낌이 나는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나 저기 뒤에서 원래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인멸이 왔다. 부숴야 되는 거는 부숴야 되니까 부수겠습니다. 무조건 부숴서 안녕하세요.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한국 분은 한국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형님들이 약할 수 있어요. 무기 아직 진짜 능력을 너무 잘했어서 가지고 저 넘어지고 싶었어요. 마음이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졌어요.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교신의 히토츠키. 무슨 뜻인가요? 고인의 시인의 이 조금 살짝 만지는 느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할 때는 소리를 질려요. 저 오늘 저 이니아 뮤직 듣고 있었는지 알아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 팬분들이 뭉뭉 하는 소리가 오마이갓. 그 정도까지 녹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대박이었어요. 저 원래 6 아니면 7로 듣고 있거든요. 오늘 3-4개 올렸는데도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목 조심하세요. 뭐라고 하죠? 저 어렵네요. 그거요. 저도 몰라요. 여기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뭔가 재미있게 쓰고 싶은데 한국어로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모티콘만 할게요. 저는 코멘트가 있고 거기에다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먼저 말해야 된다는 게 아티스트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그 재밌게 할 때니 뭐 요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오랜만에 그 카메라를 외우면서 해야 되니까 찾기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게 했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인이어를 새로 바꾸는 건지 제가 소리 너무 크게 들어서 그런지요. 피스분들의 목소리가 살짝살짝씩만 들리니까 항상 저희는 무대할 때는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했어요. 다 함께 더 텐션 업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많이 와주셨잖아요. 오마이갓 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어요. 아까 대학생이 핫팩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무대하면 더워지니까 반팔로 오세요. 선생님 보고 왔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잘생겼었어요. 아 잘생기셨어요? 옛날에 네. 공연 끝나고 한번 봤었는데 네. 가까이서 봤거든요. 네. 팬서비스 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어려서 네. 살짝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아. 앉아있는 모습밖에. 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데뷔를 해서 같은 무대를 설 수 있게 됐네요. 좋아요. 다음 몸으로 좀 표현해주세요. 와 굉장히 기쁘신가 보네요. 12월 16일 월요일이요. 되게 오랜만에 저 브록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귀여운 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러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2023년 파이팅.
바이바이. 멤버 한 명과 짝꿍? 수박을 잘 먹다가 해골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스타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서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쉬워요. 지금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겠죠? 가방을 메면서 맞죠? 처음으로 하는 거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안에서 되게 다른 느낌이라서 이번에 리셋이랑 그렇고 오세요. 오케이. 후렴에 보여주세요. 네.